자르둘라 네시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꽃들이 아주 만발한데요. 그냥 넓게 보시면 이 정도라고 일단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망이 오늘 주택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앞쪽에서 한번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앞쪽 전망 보세요.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수평선처럼 지평선처럼 멀리 전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대각선 방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평야와 함께 멀리 전망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서 한번 보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정원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꽃들도 만발한데요. 자, 오른쪽 정원부터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정원 쪽에서 본 앞쪽 전망입니다. 여기 정원에서도 봐도 앞쪽 전망이 이렇게 시원하게 튀어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는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단지 형태의 주택이 되겠고요. 자, 보시죠. 바위 주변으로 해서 연산홍이 쭉 둘러 있습니다. 자, 등대 모양도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점토 인형들도 바깥에 이렇게 쭉 나눠서 이쁘게 만들어 두고 계시고, 분재처럼 생긴 향나무도 있고, 이렇게 바위 위에 또 조그만 아담한 또 화단처럼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살짝 내부 한 컷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이쁘죠? 자, 이 주방 외에도 아주 이쁘게 잘 가꿔두고 계신 친환경 주택인데요. 영상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그 정원은 이쪽에 있고요. 자, 이쪽 아랫단이, 이쪽에 또 정원이 또 있죠? 요렇게 있고, 앞쪽에 요렇게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1단, 주택이 있는 곳이 2단,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쪽에 사실상의 대문이 되겠고요. 주차는 이쪽에 요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두 대, 세 대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정자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초들, 화분 키우기 좋은 또 온실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참 볼 게 많습니다. 이쪽에 또 화단 이렇게 크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뒤편이죠. 자, 이쪽에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쪽도 다 포함이에요. 이쪽도 다 포함입니다. 오늘 우리 면적 안에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는 파란색 알을 놓는 청개 있죠. 청개를 한 10여 마리 정도 그냥 키우고 계세요. 운동장처럼 만들어 두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걷어내시고 텃밭처럼 만드셔도 됩니다. 이 청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두신 거니까요. 자, 뭐 이쪽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뭐 농지증 발급 이런 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쪽에 또 렉산으로 해서 그늘막 만들어 두고 계시고요. 넓은 잔디마당 보고 계십니다. 뒤쪽 공간도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 아주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화단들 그리고 정원수들이 화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에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동향이고요. 이쪽이 남향, 이쪽이 동향이 되겠습니다. 햇살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일단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옆이 시원한 영구 전망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네. 자, 오늘 주택 먼저 뒤편에 닭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닭을 층계 그렇죠? 우리가 그 파란색 알을 낳는 닭들이 여기 한 10마리 조금 더 넓게 있습니다. 워낙 이제 뭐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두셨네요. 이건 뭐 매수하신다 그러면 조금 걷어내시고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는 임야가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자, 밑에 아래 내려가면서 볼게요. 오늘 주택 바로 앞에 있고요. 정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풍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정원이 너무 이뻐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실질적인 이제 대문이 되겠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 충분히 뭐 3대 4대 충분히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변에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시기도 편합니다. 바로 앞에 또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읍내를 이동하시거나 뭐 시내를 가시거나 금방금방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가운데 로타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정원도 소나무들 이쁘게 가꿔두고 계시고요. 여기도 보시죠. 목련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요. 주목도 있고요. 소나무, 뭐 영산홍, 아 진짜 뭐 면적이 넓어서요 뭐든 하셔도 좋겠습니다. 단풍나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도 있고요. 자, 이런 건 이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최적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무 단풍나무 아래에 이렇게 그네도 있고요. 좋습니다. 모가나무도 있고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 여기는 텃밭입니다. 텃밭으로 가꾸고 계시고요. 자, 바로 앞에 여기가 일단 집이 있는 곳은 2단으로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옆에 여기는 그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여기 주인분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조그만 텃밭으로 가꾸고 계십니다. 매입을 하고 싶어도 주인분이 안 나타나셔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는 하시고요. 자, 이런 정원들, 이 정원수들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이 정원수들을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겠습니다. 조그만 정자 형태로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내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밑에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자연스레 그 틈새로 철쭉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자, 여기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수도는요. 일단 단독 지하수가 있습니다. 단독 지하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마당 여기까지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바로 그냥 연결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상수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워낙 이제 뭐 넓고 이 지하수 물이 좋기 때문에 막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다고는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원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죠. 창고입니다. 네, 선반도 있고 그 다음 농기구 이런 것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비나 이런 거 보면 맞질 않으니까 여기다가 쭉 넣고 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뒤편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왼쪽으로 해서 가볼게요. 자, 여기 돌탑도 있어요. 이건 뭐 하루 이틀 쌓은 게 아니겠죠. 예. 자, 그리고 꽃들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닭장들. 여기는 이제 닭집이고요. 뒤편으로는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예,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 공간 나무들 쭉 꽃나무들이 있습니다. 뒤편 보시죠. 공간도 여유 있습니다. D가 거의 한 3m 가까이 폭이 되겠는데 여기도 뭔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바로 위에는 우리 그 한국의 그 바나나 예, 라고 하는 다래인가요? 예, 그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키워서 또 여름철에 따먹으면 좋겠죠. 자, 사철나무들이 뒤쪽 또 그 닭장 쪽 경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얘들 왜 왔지? 이쁜이 왔네요. 이쁜이 하고 얘는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혼내지 마. 자, 뒤편에 있는 강아지예요. 이쁜아 너 왜 그래?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굴뚝이 하나 있어요. 굴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 1층에 아궁이 방에 난방을 겸합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기본에 아궁이 방 이렇게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이 황토 담자 외관 벽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황토 벽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죠. 친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이쪽 오른쪽에는 다용도실과 연결이 됩니다. 안쪽으로 드나드는 공간 이쪽에도 문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토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굴은요. 자, 여기 온도가 지금 한 15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공간은 뭐 충분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동굴 소리가 나네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토굴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또 가마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장독대로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장독 햇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장독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나? 두 친구들, 네, 이쁜이도 일로 와. 부르면 와야지. 아, 네. 천천히 오네요. 아이고, 이뻐. 니들 아주 행복하구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일러실이 있어요. 기름 보일러 난방이고요. 아궁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도 홍가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죠?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도 나무 한번 보실래요? 밑에 소나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병을 또 꽂아서 운치 있게 해놨습니다. 빈병을. 대단하세요. 자, 이런 분재 같은 향나무에서부터 이 스모프인가요?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것도 한번 보셔야겠죠. 자, 보세요. 등대처럼 꾸며 놨습니다. 아, 이뻐요. 주변 산새들도 좋고요. 뭐니 뭐니 해도 앞쪽 전망이 탁 튀어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뭐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큰 나무들도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실 수 있는 돌계단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긴 렉산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데크나 이런 쪽 관리를 조금 더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 이쁘니. 아이고 이뻐. 자, 둘 다 왔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야외 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수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합니다. 자, 데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데크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예, 상태는 괜찮고요. 여기 이제 약간은 이제 도색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공간도 괜찮고요. 자, 쭉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 전망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이 막힘 없는 전망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반송들 해서 쭉 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돌아왔고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마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가 바로 정자처럼 사용하고 계신 곳입니다. 여름철에는 딱 진짜 그죠? 편안하게 시원하게 식사도 하시고 할 만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있었군요. 여기는 온실처럼 꾸며놓은 곳입니다. 겨울철에 화분이나 이런 거 쭉 넣어놓는 온실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죠, 이제? 한참을 보여드렸네요. 자,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요,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충망이 앞에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안전방충망. 그 뒤편에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벽체 보시면 황토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자, 안쪽 들어갑니다. 중문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한옥 창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들어왔습니다. 와, 아주 깔끔하네요. 자, 위치부터 좀 짚어볼게요.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 편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그 뒤편으로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안방이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1층은 방이 하나, 욕실 하나, 주방, 거실,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되겠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방 하나,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총 정리하면 방 둘, 욕실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네요. 자, 쭉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볼까요? 이렇게.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도 넓고요. 아주 좋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특징들 좀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 천장을 좀 볼까요?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사용을 해서요. 튼튼한 내부부터 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등도 가운데는 LED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4개의 등이 있죠. 4개의 등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기 뭐야 우리 옛날 드라마 사극 시대극 이런 데 보면 이거 뭐 들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아주 이쁘게 또 돼 있어요. 초롱? 예, 초롱처럼? 예, 그렇네요. 여튼 이쁘게 컬러풀하게 등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호는 지인의 이중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 자체가 아주 그 환하게 지금 앞쪽 전망이 다 튀어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영구전망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소파월입니다. 소파월. 자, 여기 뭐 공간 충분합니다. 4인용도 충분히 놓을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위에도 살짝 한번 보죠. 아, 위에도 이렇게 병들이 많네요. 술병들이 쭉 있어요. 위에 그냥 밋밋한 공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술병들로 해서 이쁘게 해두셨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TV월입니다. TV월, TV도 아주 큰 거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충분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벽체는 황토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은 편백으로 쭉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주방 쪽을 좀 보죠. 자, 주방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은 기역자 형태에 약간은 이제 브라운, 뭐죠?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요. 주문 제작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공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상태도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라이트 취사하고요. 그 다음 개수도 있고 전자제품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 두 개가 놓이는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식탁 자리도 4인용 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인용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여시면 바로 데크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뭔가 테이블 식사하시고 음식을 들고 날 수 있도록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정은 이제 평평하죠. 거실 쪽은 지붕 형태지만 여긴 평평하게 해서 조금 더 색다르게 되어 있고요. 목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탁실을 겸합니다. 세탁기가 양쪽에 두 개가 건조기하고 있고요. 냉장고, 그 다음에 선반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해두고 계십니다. 물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다용도실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궁이가 있습니다. 1층에 방이 하나 있죠? 여기 방은 기름보일러와 아궁이 방 두 가지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도 선반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또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죠. 자, 어휴, 보여드릴 게 많네요. 자, 이렇게 일단 됐고요. 이제 욕실부터 좀 보죠. 여기가 이제 1층에는 욕실입니다. 계단 아래 약간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변기나 이런 것들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계단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난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난방은 들어오지 않는 대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인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안방인데 여기 불을 제가 못 켜나요? 아, 여기 있군요. 잠깐만요. 네, 불을 켜겠습니다. 자, 보시죠. 벽체는 말씀드렸던 대로 황토벽돌로 안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신상으로 놓으셨다고 해요. 창호 같은 경우도 보시죠. 네,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침대가 아주 큰 게 들어와 있고, 시스템 행거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별도의 붙박이 장이나 이런 건 없어요. 들어오실 때 지금 형태로나 아니면 뭐 장을 하나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앞쪽 공간도 보시면 장이 여러 개 있는데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CCTV도 포함해서 넘겨드린다고 하네입니다. 아우, 큰 눈에 다 들어오네요. 충분하죠, 여러분? 네,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한 겁니다.
자, 이제 2층으로 갈 텐데요. 자, 2층 공간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 나무 계단입니다. 왼쪽에 역시 황토벽돌 보실 수가 있고요. 계단 올라갑니다. 약간은 이제 계단 높이도 있고 경사가 약간 있어요. 하지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신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루에 뭐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전체가 다 이렇게 목재로 돼 있죠, 그렇죠? 밑에 아래쪽 한번 보시고요.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창이 두 개나 있어서 환기나 그다음 햇살, 채광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또 전망이 멀리까지 잘 나오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2층의 방인데요. 자, 이 방도 지금 편백하고 이런 나무들로 해서 벽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창들이 좌우측으로 쭉 나 있습니다. 지인의 창호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커튼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 붙박이 장입니다. 옷을 넣어놓는 장이고요. 침대 큰 거에 와 있고요. 자, 여기 2층은요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전기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좀 해주셔야 돼요. 1층은 기름보일러와 황토 아궁이 방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난방은 전기 판넬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2층에 욕실이 있습니다. 2층에 화장실. 예, 간단한 건 여기서 다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붙박이장을 살짝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안쪽으로 싹 들어가 있고 문도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 붙박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까? 이렇게 다 됐죠? 아, 전망이 여기가 진짜 좋군요. 자,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상당히 그 친환경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황토벽돌로 해서 벽돌 구조예요. 황토벽돌 구조고요. 거의 한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호도 좋은 자재를 사용을 해놨고요. 자, 됐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앞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서산의 앞쪽에 영구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아주 넓은 면적, 400평이 넘어가죠. 넓은 면적에 그 화단, 이 정원이 너무너무 이뻐요. 꽃들 그리고 나무들 지금 이 조경수들만 가득 채운다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꾸미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그리고 뒤편에 임야 쪽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닭을 몇 마리 취미로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쪽은 뒤에는 닭장을 철거하시면 다른 용도로 또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텃밭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시내와도 멀지 않고요. 생활권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 이 탁 트인 전망과 넓은 토지 면적, 그리고 이 정원수들, 이거에 아주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택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